안녕하세요. 더 스쿨 부산 DJ 판돌입니다. 이제 대회가 3일 남았습니다. 전에 1편에서 올려드린 그 첫 번째 인트로 작업에서 이제 그 뼈대에서 이제 살을 좀 붙여가지고 이제 진행이 이제 끝이 났고요. 곡은 이제 완성이 된 상태에서 데크를 모두 분배를 하고 이제 퍼포먼스도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반복 연습을 하고 있는 지금 시기인데 어떻게 곡이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잠깐 이제 살펴보시죠. 자, 지금 보시면 자 이쪽은 스크래치 트랙이고요. 그리고 비트가 나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비트 나오는 부분에서도 이제 왼쪽으로 들어갈 트랙들 뭐 또 이제 들어갈 트랙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. 곡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나눌 건지 이제 분배를 이제 다 해놓은 거고요.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믹스다운을 해서 그다음에 사운드 포즈로 저는 이제 편집을 합니다. 6.0 버전을 쓰는데 단축키가 7.0부터 단축키가 다 바뀌어 버렸으니까 여기서는 편집만 합니다. 제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운드 포즈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들어보실까요? 이제 틀이고요. 네, 퍼포먼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나누어 놓았습니다. 저거를 그대로 이제 통째로 오디오 믹스다운을 해서 큐베이스에서 그다음에 사운드 포즈를 가져와서 이제 뭐 시간차 조절을 하고요. 그다음에 조금 더 레벨 전체적인 레벨 그걸 이제 사운드 포즈에서 합니다. 네,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걸 큐베이스 가져와서 사운드를 잡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이제 최대한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큐베이스에서 사운드를 최대한 잡아놓고 마스터 볼륨을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믹스다운이 끝난 거죠. 믹스다운을 끝내놓고 사운드 포즈에서는 이제 조금만 수정을 합니다. 그리고 그 들고 가서 이제 A데크, B데크 분류를 해서 USB에 넣어서 가져가서 꽂아서 플레이를 해보고 바로 이제 세트에 문제가 있으면 가져와서 그 문제 있는 부분만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마스터 A데크 마스터 그다음에 B데크 마스터 이렇게 떠서 이제 하나의 그 레코드판처럼 하나의 트랙으로 만듭니다. 그래서 이제 뭐 트랙을 이동하고 뭐 이런 거는 시간을 다 줄여버리고 아예 한 방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. 뭐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뭐 그게 무슨 맛이냐 뭐 다 해놓고 그럴 거면 차라리 뭐 만들어져 있는 곡을 틀는 게 낫지 않느냐. 네, 뭐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우리가 했던 거를 보면 너무 이건 진짜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짜짓기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도 같은 의견을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새로운 그런 장르로 보셔야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디제잉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다 이제 옛날 과정을 거쳐서 뭐 이런 작업도 있고 저런 작업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전되어 오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DJ들이 퍼포먼스를 멋지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이제 방법이지 않을까
LP를 바꾸고 하는 그런 이제 맛은 이제 또 DMC 대회에서 연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파이언의 대회는 그건 불가능하고요. 근데 뭐 트랙을 넘기고 이런 거는 오히려 시간을 빼앗기고 연주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곡을 파트 1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줘. 사실 뭐 이거를 한 3-4분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아예 6분짜리 한 곡을 들려주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 그건 안 되고 그건 다음에 그 요거랑 그 다음에 한국 대회에서 사용했던 그 세트에서 에기스만 이제 모아서 바로 이제 파트 1, 파트 2 연결이 되게끔 해놨습니다. 이렇게 해서 파트 1, 1번 트랙, 1번 트랙, 파트 2, 2번 트랙, 2번 트랙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파일을 USB에 A 데크에 1, 2번, B 데크에 1, 2번 이렇게 USB에 넣어서 작업을 하고요.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시죠.